딱 집어서 그대 거라고 내 맘에 반자를 좀 넣어줘. 찍으면 딱을 할게요. 오, 그대 맘을 심으면 뭐든 피어나. 밭 떠나고 재발견. 노래를 잘하네. 깜짝 놀랐네. 노래 너무 잘한다. 가수 뺨땡이 때리는데.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전 국가대표 배구 선수, 전 감독 김세진입니다. 예. 저력이 있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. 그렇죠. 김세진, 한국 금메달. 2연패를 달성한 김세진 감독은 재치 있는 수상 소감을 내놓았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고. 그래도 저 종목까지는 맞췄어요. 아, 근접했는데. 종목까지만. 그러니까 결정적인 힌트는 저 딱지치기 할 때. 그러니까. 손판 깰 때 왼손으로 깼기 때문에. 맞아, 랩트 아닙니까, 랩트. 왼손잡이.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김세진 선수 하면 그냥 배구 이꼴 김세진이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김세진 오빠를 보려고 그 배구 경기를 계속 보고, 근데 어쩜 그대로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. 노래 실력 듣고 더 깜짝 놀랐죠. 네. 아까 두 번째 노래를 가면 쓰고 부르실 때 김주환 씨가 커버 맞잖아, 가수 맞잖아. 진짜? 나만 가수라서. 김환 노래해. 음정이 너무 정확해요. 아~ 거의 타고난 것 같아요. 예. 근데 배구 안에서 가수일 뿐, 예. 가수일 될 뻔했어요. 지금도 예. 안 늦었어요. 지금도 안 늦었어요. 지금도 안 늦었어요. 아,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아, 너무 좋습니다. 예예. 예. 예. 그래도 네. 저 용기 내서 나오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사실 어머니가 지금 수술하고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.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TV 보시면서. 낙이 없다는 거예요. 어. 제가 TV 안 나오니까. 네네. 예,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해설할 때도 그렇고 계속 얼굴은 조금씩 비쳤는데 네. 지난해 푹 쉬었거든요. 예. 예, 푹 쉬다가 이렇게 쉰 적이 없었는데 네,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예, 그래서 나왔습니다. 예, 마침 좀 아프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저 방송 출연이나 예능 출연 뭐 이런 거에도 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. 어떤 포지션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충분히 해보고 싶고요. 항상 저는 생각하는 거지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예, 하고 가는 게 낫다. 저는 아... 예,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예, 예. 자, 오늘 강스파이크만큼이나 시원시원한 무대를 선사해준 배구감독 김세진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